저녁마다 학원강 아르바이트 하면 모은 돈이다. 막 많진 않아도 잘 가정 20서에 나중에 꼭 쓸 때가 있을거나. 아이고 이런 거 하지 말랬잖아. 그거는 요새 막 낮에 그냥 힘들어하기네 막 그런지 말하니 이거 좀 잘 드신 게 저 보약 한 첩 회기네 몸 보시네 그러. 아유 뭔 소리 임수가. 잘 챙겨 놓읍서. 우리가 나중에 꼭 쓸 때가 있을 거우다. 아니 이 책 어렵게 번 돈 어떤 거 어딜 쓴단 말이 빠이 삼촌아. 그럼 오늘 같은 날 하루 정도 휴가 내기는 좀 우리 같이 있으면 안 돼? 아이 아픈 것도 아니고 이치로 멀쩡한데 어떤 휴가를 냅니까? 경안에도 결혼이다 뭐다 행 자주 쉬어구난 눈치 보염신디. 오늘 하루만 우리 그냥 같이 있게. 하루만. 아유 귀여워. 누가 알아주실 거라? 어? 우리 마을 청년 회장님이 이치로 애교도 많고 귀여운 사람인 줄이? 아유 하루만. 애교 그만. 과수원 일이랑 집안일 잘 하고 싶어해? 나 갔다 오고다. 알아서. 개미 나이 과수원 강이 혼내 일래도 집이 와 삐끗번쩍하게 집도 닦아는 거라. 예. 아, 고생해. 예. 예. 힘들면 좀 쉬고. 고생해. 예. 날씨도 좋아서 그런지 이렇게 아이고 머리카락이 많이 자랐어. 이쁘게 다듬어줄게. 야, 아이고 빨리빨리 자란다. 참 진짜. 아, 어, 뭐야? 아, 또 돈 빠져나갔네. 이제 통장 잔고가 얼마 남았지나? 45,300원? 아, 큰일 났다. 이거 생활비도 없는데, 이번 달 이제. 아,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나? 아,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 알바 좀 해보려고요. 아르바이트. 예? 네. 뭐라고? 야, 너가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네네네. 그 빚장 모르는 그 꽝만 신 아이가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막상에! 예. 네. 행, 알바 요새 이집 더운데 아르바이트 하던 병호비가 더 나오구다, 이제. 에이, 아니에요. 이렇게 더운 날에도 다 일들 하시잖아요. 뭐 그분들 하시는데 저라고 못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음악 작업한다고 일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통장 잔고가 지금 바닥이 났어요. 아, 여기서 지금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 좀 알아봐 주십시오. 예. 네. 아니 잔고가 얼마나 남았든 또 잔고 다른 게 뭐야? 45,300원. 에? 전 재산이? 네. 그러니까 일해야죠. 심각하긴 하다. 네. 예. 아 그 저 너 꽃 생각하니 막 발버르면 물 주고 그런 거 그거 잘 내는데 그 화원이나 강 아르바이트나 하지 무슨 뭐 다른 거 할 거 있어? 에이. 아 형님이 꽃 좋아하고 식물 좋아하는 건 맞수다만 그 조경이라는 게 무슨 허라침에 가기는 확해집니까? 게 에이 그건 안 되고 경마랑 저 요 뒷집이 삼촌 누구가 저 목선의 삼촌 경배사 경배 삼촌 어. 거기 막 요새 알바들 막 썸째놉디다 거디강은 목수일 회복대가. 아 목수일? 찬밥 더운밥 가실 때가 아니에요. 경어머니 그 일단이 저 누가 경배 삼촌인데 전화하여 그래. 예, 예. 그 저 될 건지 안 될 건지 일단 물어봐. 예 삼촌. 아 나 경부마 씨. 아 예 다른 게 아니고 예 그 저 창구 형님하고 같이 사는 이제 현병이 또 입지에서 온 예. 아니 요새 그 저
알바 자리를 막 구했대내가지고 예. 아, 예, 아 잠깐만 이제부터 창고형 막 바꿔달라면서 예, 예. 어, 경비야. 아니 그저 감귤 저 담을 그 박스 짬때 넣어. 나 얼굴 받은 건 좀 써주라게. 어어어어. 그 나 그 보내거라. 응? 어어어어. 고마워 고마워. 어. 아저씨가. 아저씨가. 감사합니다. 와 열심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출근하면 되나? 아 이제가 와보래. 형님 돈 벌어 오겠습니다. 어 기억. 아니. 야, 진짜 이제 평병도 일을 하는구나 이제. 혹시 안녕하세요. 아, 선배 씨? 네, 네. 아, 아까 창구 형한테 전화는 받아서. 네, 네, 네. 일은 좀 해 봐서. 아니요, 제가 이런 거는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시키는 건 다 잘하니까요. 네, 시켜만 주십시오. 장보영 말대로 착하긴 하네. 나가 오기 전에 다 잘라 놔주게. 네네네. 영 사이즈 맞춰보면. 네. 못을 딱 끼우고. 끼우고. 딱 잡고. 자. 오. 엄청 쉽네요. 쉽지. 자 어떻게? 톡톡톡 탁. 현빈 씨 그럼 여기 나무 좀 박스 만들고 있어. 나 다른 일 하고 올게. 네네. 걱정 마십시오. 네. 제가 다 짜놓겠습니다. 네. 아, 내가 못을 꼭 안 잡고 있어서 옆으로 새는구나. 잘 잡고 해야지. 아! 아! 아우! 아우, 내 손가락! 아우, 손가락을 때려버렸네.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 통장 잔고가 지금 아까 전 얼마였지? 45,300원. 좀 벌어야 되니까 좋지. 다시 아! 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 왜? 아, 손 때렸어요. 아! 아, 우와! 우와! 아, 싹싹 바쁜데 창부용을 꼭 이런 사람 보내가지고 병원 갑시다! 괜찮은데? 이거 아, 온 손을 다 모자랑 이거 어때 괜찮긴 할 것 같고 아이 웃지 마세요 형님은 진짜로 아니 난 이 늘 닮은 아이 처음 봤는 게 아이 웃지 마세요 형님은 지금 병원 갔다 온 사람이신데 그거 야 맞아 쉬운 거 있어 쉬운 거 요즘 이 녹차밭 때 비료염 때문에 일하게 야인이 지레 지니까 비료만 가정 영영이 그냥 터주왕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아 그거 좋다 어 해줍자 김이 여보세요 소장님. 나 그 서울서 온 막 그 저 친한 동생이신디. 일단 저 형 얼굴 박근혜 해봐봐. 보내커라잉. 고생해. 대두가? 일단 보내. 보내, 아이고 됐지. 소만했지. 네. 잘 넣어라잉. 네. 네. 저 연매는 이번 녹차 미션을 반드시 성공해서 몸이 허약하다는 선입견을 날려버림과 동시에 창부 형님과 경부에게 부끄럽지 않은 형 동생이 되겠습니다. 예, 선서합니다. 우와! 이야. 아니, 저 잘할 거 담다 이번. 제가 이거 녹차밭이 좋다고 그냥 말로만 들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와 정말 끝내주네요. 아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을 주셔갖고 정말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아유 별 말씀을요. 근데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 네? 아 저 한국 사람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어디다 또 저 아프리카에서 와서 가보려니. 아 제가 잘 알았습니다. 네네네. 이제 사투리로 해도 되겠네 양. 아 예. 예. 네, 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를? 자 시동 키는 방법을 일단은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걸 지금 정지 상태니까 요걸 운전으로 이 스위치를 돌려놓은 다음에 네네. 요 스타팅 레버를 당겨주면 시동이 걸립니다. 네. 쉽고 어려운 걸 한번 해봐야 되니까 한번 해보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기계가 알아서 다 하는데 뭐 내가 할 게 없는데? 너무 편하다 이건. 아 이게 바로 내가 찾던 일인가? 아 이 정도 일이면 진짜 1년 내내 365일 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아 소장님 이 정도는 저한테 껌입니다 껌. 네 제가 망치질 이런 거는 좀 제가 못했는데 요거는 딱 저한테 맞는 일 같아요. 소장님 잘 만나신 게 맞습니다. 네. 아 걱정하지 마시오. 오늘 이 밭은 내가 다 제가 다 할 테니까요. 소장님 가서 쉬고 계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쉬고 계세요. 아니, 아까 소장님 저를 안 시키면 쉬었다가는 한번 해봅세요. 네네네. 네. 예. 와, 끝도 없네. 아, 오늘 날씨도 장난 아니고, 아, 너무 힘드네. 아, 내가 너무 일을 만만하게 본 것 같아. 아이고 현배 씨, 아이고 현배 씨 이거 어떤 된 일일까 이거 일어납서 일어납서 빨리. 아휴, 아니 아이 나가면 쓰러져 오고 나가면 영영 또왕 쓰러져 오고 이거 이 녹차밭 수장신디 전화영 내일은이 저 녹차 저 못 가겠 거라다 대가라. 아이고 무슨 내일 말씀 게 지금 당장 전화이기는 이제 못 간대. 이제 저 그래 가지 가정도 생각도 하지 말해놓으소 이제. 아이 또 일어났지 또 무사 무사. 아니 누워 계십시오 이제. 누워 계십소. 아 제가 이렇게 계속 누워만 있을 순 없잖아요. 빨리 다른 일 알아봐야죠 제가. 믿겨라. 무신 또 일 말이 빠게 이제 병원 가기 생기신디. 야 현배야. 네 형님. 이제랑 일할 생각 마라. 나가 늘 먹여 살리켜. 형님 형님이 저를 왜 먹여 살려요? 제가 빨리. 열심히 일해야죠. 아니 누가 형 들어놓은 형 헌거보라니. 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아이고. 아니 개미 좋수다 좋수다. 병이지 마랑 저 우리 감귤밭대 왕이네 나 보조이기네 거치 일놓고 가. 개미 나 저 감귤 폴 때 되는 그때랑 넉넉하게 안내 금해. 야 두렁치운 소리. 아니 햇빛 꽈락꽈락 거는데 그만해도 아이 쓰러진 아이신데 야 두렁치운 소리. 아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만합니까? 게 나중 것이라도 일단 싫어지면 나가 어떡이라도 그 생각할 거 아닐까? 게 아 그 햇볕 피하면서 현배 오라버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닮은 뒤에 그 나 아는 식당에 네. 보조 구한대 내신디 거긴 막 에어컨도 빵빵하고 해. 가만히 성 설거지만 하면 될 건디. 설거지요? 설거지 형 제 취미가 설거지예요. 그 일 할 수 있으면 저는 좋죠. 제가 오늘 강 네. 물어보고 다닐 거기. 네. 아, 감사합니다. 형님, 형 괜찮아요? 괜찮아. 설거지 딱 듣는 순간. 설거지? 정신이 뾰로롱. 빨리 설거지 하고 싶다. 자, 그럼 설거지를 한번 해볼까? 이거 세제를 써야 되나? 요즘 제주도 환경도 안 좋은데. 좀 세제 쓰면 안 되는데. 우리 집 같으면 그냥 안 쓰고 그냥 해도 될 텐데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네. 내가 우리 집처럼 주인 정신을 가지고 제주도 환경을 생각해서 설거지를 해야겠다. 세제를 안 써도 얼마든지 깨끗이. 아. 세제를 안 써도.
와, 이제 바로 일하는 즐거움 아니겠어? 자, 여기는 깨끗하다. 자, 마지막 식판. 자, 설거지! 끝! 예! 네, 다 하셨어요? 네. 아, 제가 깨끗하게 다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네네. 어, 얼마든지요. 자연을 생각해서 세제를 안 쓰고 아주 깨끗하게. 세제 안 쓰셨어요? 아, 예. 아, 물론이죠. 하. 아니, 뭐예요? 지금 막 고춧가루에 기름때 이거. 아, 제가 깨끗이 했는데? 무슨 깨끗이 해요, 지금? 이걸로 다음 사람 어떻게 밥 먹으라고요? 아, 제가 한 번 더, 다시 한 번 다, 저부터 다시 닦겠습니다.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그럼 제가 살 수 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살 수 있을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면 제가 남편이라도 불러서 하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네, 이만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사원님, 그럼 저 잘린 건가요? 네, 잘린 거예요. 멍청이 진짜 이게 현실이죠. 형이 맞는데? 아이고, 어, 현미야. 아니, 형 무당. 아이고, 또 이제 신세 한탄 임수가. 야, 이제 무슨, 아유, 이제 현실을 제대로 마취한 거지 뭐 내가. 현배야, 너 주제 그런 말 받지 말라게. 아니, 너 정도 건강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경험은 되고 됐지. 그러면 야, 뭐 그거 가지고 그냥 막 껑껑 울고 괴임시장게. 아이고, 맞추다게. 창부형 말이 100번 맞춰, 100번 맞아. 일을 좀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 본인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야, 현배야. 네. 지금까지 한 거니 너역이 인연이 안 맞은 거라. 경희도 너 맞는 아르바이트가 있을 거야, 이게. 어? 현배형 맞는 일? 어. 현배형 맞는 일 그닥 뭐지 그닥인지 나가볼게. 아이고, 너 왜 그런 말을 건나게. 아니 형 나에 어떻게든 쳐다볼게 나. 야, 이거 걸라시라도 이거 자 이거 밥줄이 저 놀아다니는 거 보라게 저거. 이야. 아이고, 밥줄이나마나 이거. 아이고, 야, 이러나. 아, 배고프다. 어? 형,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아, 시키자. 저주자 무슨 밥이에요. 저 저는 굶어야죠, 그냥. 아유. 형, 사케네. 아직 돈 45,300원 깨신 사람 어떻게 밥 달라니까. 저 사커라. 거봐. 창부에 사케. 우리 부담이다. 창부 삼촌. 좋은 생각이 떠올랐수다. 아, 예? 우리 현배 오라버니한테 딱 맞는 일거리가 생각났수다. 아, 그게 뭔데요? 그거? 들어봅서에. 예. 바로 우리 마을 홍보송 만들기우다. 뭐? 홍보송 만들기? 그 뭐라? 그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해근엔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그분들 오시면 식사도 해야 될 거나 우리 부녀회에서 토종닭집도 운영하진 했고에. 그건 뭐라? 아휴, 개난. 그 우리 마을에서 운영할 그 식당을 위해 토종닭송을 만들자. 이 말이우다. 아맹 생각해봐도 우리 현배 오라버니한테 그것 추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일이 어식고 담고에 지금 마을에 꼭 필요한 일 아니오까게. 봤지? 우리 각씨 좋지 않을까? 형, 정말 좋아요. 지금 말씀 듣는 순간 영감이 팍팍팍 한 3개 지나갔거든요. 네, 정말 좋습니다. 잘 드신 게 맛이. 아, 정말로? 아, 그럼요. 자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이라마나 형님 딱 얼굴을 마법속에 배워진 게. 형, 좋지 않을까? 봐봐. 이거 다 우리 가씨가 딱 한 거보다. 예, 이거 나중에 잘 알아서 돼. 형님,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이거는 대음직해. 돼요. 이거는 대음직해. 닭이면 꽃기요. 꽃기요로 가사에 넣어야겠다. 토종 딱이 자꾸 나를 불러 꽃기요. 토종 딱이 자꾸 나를 불러 꽃기요. 오늘도
뜨끈해지는 내 속이 오 오 저종 딱이 자꾸 나를 불러 꼬끼 오 오늘도 뜨끈해지는 내 속이 오 아 좋아 여기까지 야 경보야 경보야 예. 이야 저 현배이 자이 저 얼굴 저 폐하진 거 보라 이야 야 나 저쪽 얼굴 폐하진 거 나 요즘 들은 처음 봐서 개매마시게 나도 얘 저쪽 열정적인 거 처음 봐주다 이야 현배 형 드디어 이제 자기 일을 찾았구나 아 개나제나 이 노래가 잘 나와가지고 마을 홍보도 잘 되고 해불어서 현배 오라버니도 더 보람도 느끼고 할 건데 어찌됐건 얘 응. 이거 우리 집사람이 이거 다 기획한 거라 얘 어떤 어떤 해야 이 사람이 잘할 건지 이런 걸 다랑 파악행 그 아 들어봅시 아이고 형 아니 지금 잘 나가다가 또 인혁 집사람 그쪽으로 돌아서냐 아니 나 50만 냄새 가게 아니 그냥 형 그냥 아, 다 했다 인혁. 아 다 했어 다 했다 완성 야. 맞아. 예. 야.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어, 형. 다녀가. 저 지금 이제 막 가사 다 썼어요. 이야. 예. 저는 일단 마음에 들어요,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노래도 잘 나왔는데 이걸 홍보 영상으로 만들면 어떨까 했어요. 같이 해주실 거죠? 그럼 나도 참여해야지. 아, 이런 건 우리가 전문 아니고 하게. 아, 그래. 근데 나도 해질 건가? 아, 정말 당연하죠. 야, 주인공 하셔야지 주인공 아유. 아니 자기가 잘 다 만들어놨는데 당연히 자기가 해야지 주인공 하려니까 주인공 아무튼 잘 해보시죠 어. 예, 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이팅 한번 합시다 야, 하나 둘 셋 화이팅 씹고 듣고 다 맛을 밥에 속이 든든하지 all day 오늘은 토종닭의 노래 내 기분을 한마디로 oh yeah 일단 먼저 씹고 듣고 다 맛을 밥에 속이 든든하지 all day yeah. 토종닭이 자꾸 나를 불러 꼬기 oh 오늘도 뜨끈해지는 내 속이 oh 뭐 먹지 애매할 땐 닭고기로 고민 따윈 필요 없는 메뉴 오키도키 yo 그냥 다른 흉내 낼 수 없는 맛 먹어본 사람들은 다들 oh my god 그래 이게 바로 천상의 맛 도종장 makes me high 심터보리 제거보리 당기다는 것보단도 가장 알짜 뱉기 먹어보면 알지 내게 하는 말이 절대 거짓말이 아냐 마치 양 손에 잡은 닭다리 한 입 먹자 들려 귀가 멜로디 바로 이만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빌어가는 표정 딱 눈이 떠지는 걸 믿게 탁 쳐 무릎 오늘은 도종장의 노래 내 기분을 한마디로 oh yeah 일단 먼저 씹고 듣고 다 맛을 밥에 속이 든든하지 all day 오늘은 노래 내 기분을 한마디로 oh yeah 일단 먼저 씹고